전방에 조화를 향해 발사! 1986년 4월 11일 오전 9시 45분 미국 마이애미의 한적한 주택가에서 현금 수송 차량과 은행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2인조 무장 강도와 8명의 FBI 요원들이 총격전을 벌입니다. 약 5분 동안 양측이 발사한 총알은 무려 145발. 결국 범인 2명은 사살되지만 이 과정에서 FBI 요원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당하는데 이 중 3명은 영구불구가 되고 말죠. 단 한 명의 FBI 요원만 경미한 부상을 입은 채 마무리된 이 사건은 FBI 역사상 최악의 총격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FBI 요원 8명이 2인조 무장강도랑 총격전을 벌여서 2명 사망에 5명 중상? 세상에. 아니 대체 FBI 요원들이 뭔 총을 썼길래 이 지경이 된 거야? 스미스 앤 웨슨 38 구경 리볼버랑 357 매그럼 리볼버, M459 9mm 자동권총, 그리고 M870 샷건. 딱 80년대 미국 법집행기관 표준무장격만. 근데 무장강도들은 뭘 썼는데? 스미스 앤 웨슨 M586 리볼버랑 M3000 샷건, 그리고 댄 웨슨 357 매그넘 리볼버. FBI랑 뭐 별 차이도 없구만. 루거 미니 14도 한자로 썼지. 엥? 루거 미니 14? 야 이거 5.56mm 탄 쓴 놈이잖아. 그것도 40발들이 탄창까지 끼운 플루토 버전이야. 와 이건 좀 심각한데. 사실 미니 14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고 봐. 그러니까 FBI 측 사망자 2명이랑 부상자 5명 중에서 4명이 미니 14에 당했거든. 아니 FBI는 M16 뒀다 뭐해? M16을 소지한 요원들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총격전이 벌어져서 써먹질 못했어. 아이구야. 그래서 꼴랑 미니 14 한자루에 일방적으로 당한 거야? No! 그러니까 범인들도 사살될 때까지 18발이나 맞았어. 뭐 산탄총으로 무장한 윌리엄 매틱스가 6발, 미니 14 휘두르던 마이클 플랫은 무려 12발이나 맞고 사살됐어. 세상에. 야 이 양반들 진짜 무슨 영웅본색을 찍었구만. FBI 요원들이 357 매그넘탄에 9mm탄까지 퍼부었다며. 357 매그넘이면 권총탄 중에선 대인 저지력이 거의 최강급인데 야 이걸 맞고 버텼다고? FBI가 대좀비 특수부대도 아니고 설마 357 매그넘탄 같은 괴물탄을 썼겠어. 그러니까 훨씬 말랑말랑한 38 스페셜 플러스 피탄을 썼지. 357 매그넘 리볼버에다가 38 스페셜 플러스 피탄을 넣고 썼다 이거구만. 암튼 그 38 스페셜 플러스 피탄 덕분에 상황이 종료됐어. 피투성이가 된 FBI 요원 에드문드 미렐레스가 차량으로 도주하려는 범인들한테 비틀비틀 걸어가서 스미스 앤 웨슨 M686으로 6발을 난사했거든. 목격자들이 이걸 보고 스턴 워킹이라고 묘사했을 정도로 처절한 장면이었어. 하... FBI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날이라는 말이 뭐 괜히 나온 게 아니구만. 사건의 여파가 워낙 어마어마했어. 그러니까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법의학 보고서가 만들어지고 각종 언론사와 총기 관련 잡지들도 사건을 거의 1초 단위로 재구성해서 특집 기사를 내보냈지. 미국 방송사 MBC에서 TV 영화로 제작해서 방영했을 정도야. 근데 이 범인들이 그렇게 총을 맞고 버틴 비결이 뭐야? 평범한 인간들이 아니었거든. 외계인이었구만. 아니, 둘 다 군인 출신이었지. 윌리엄 매틱스는 해병대 제대하고 다시 육군에 입대해서 100일 공수사단까지 거친 인물이고 마이클 플랫은 레인저 출신이야. 아이고야 뭐 프로 중에 프로네. 일반인은 탄에 맞았다는 걸 인식하는 순간 패닉 상태에 빠지지. 근데 군인 출신인 범인들은 교전 상황에 워낙 익숙하니까 육체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싸운 거야. 아 이게 뭐 정신력으로 버텼다 이거구만. 그렇지. 덕분에 FBI가 사용했던 리볼버가 온갖 쌍욕을 다 먹었어.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 덕분에 상황이 종료됐다면서? 아니 뭐 나름 수은갑이구만 왜 리볼버 탓을 해? 아 그리고 FBI가 리볼버만 쓴 것도 아니잖아. 자동권총이랑 산탄총도 썼다며. 솔직히 FBI가 의도적으로 리볼버의 화력 부족을 부각시킨 면도 있어. 아 이게 뭐 실력 부족이 아니라 화력 부족으로 당했다 이런 식으로 여러모리를 한 건가? 근데 실제로 리볼버를 쓴 요원들이 장탄수 부족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어. 아니 왜 FBI식이나 된 양반들이 리볼버를 쓴 거야? 아이, 평소엔 그걸로 충분했거든. 사실 FBI건 경찰이건 근무 중에 총격전을 경험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치 않아. 그리고 총격전이 벌어진다고 해도 한두 발 내로 해결되는 게 보통이야.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자동권총이 리볼버보다 훨씬 든든하지 않나? 장탄수도 훨씬 많고 재장근도 훨씬 빠르잖아.
야, 나 같으면 무조건 자동권총 쓸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경찰은 총기 선택할 때 어느 정도 재량권이 있지 않나?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볼버를 애용했던 이유가 있어. 뭔데? 리볼버는 휴대하고 다닐 때 오발 사고 위험이 거의 없어. 뭐 방아쇠를 땡기지만 않으면 총을 집어 던지건 망치 대용으로 쓰건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건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안 나가. 아 뭐 그거야 리볼버 구조상 당연히 그렇지. 근데 총기 휴대 시 안전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가? 오발 사고 나면 허벅지나 엉덩이에 바로 구멍 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베레타 9E 같은 더블 액션 자동권총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나? 약실에 일발 장전하고 디코킹 레버만 내려주면 만사 오케이잖아. 그렇게 하면 공이도 차단되고 방아쇠가 해머랑 연동이 안 되니까 이 방아쇠를 아무리 당겨도 총알이 절대 안 나가잖아. 그게 훨씬 더 위험하지. 에? 뭔 소리냐? 문제는 더블 액션 자동권총을 휴대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놈의 디코킹 레버를 올려놨는지 내려놨는지 본인도 헷갈린다는 거야. 급속 사격에 대비해서 디코킹 레버를 올려둬야지 하다가도 본능적으로 디코킹 레버를 내려두고 휴대하는 경우가 많았거든. 아 이게 뭐 너무 안전하게 만들어놔도 탈이구만. 근데 리볼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방아쇠를 땡기지만 않으면 절대 안 나가. 그리고 일단 방아쇠를 땡겼다면 무조건 나가.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놨는지 안 걸어놨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얼마나 아름답고 심플해. 어쨌거나 마이애미 총격전 당시에 리볼버의 한계가 명확하게 드러났잖아. 당시 FBI 국장이었던 윌리엄 셰슨스가 FBI 본부 게시판에 이런 글을 써붙였지. 우리 의원들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난 수십 년간 써온 리볼버를 교체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뭐야? FBI 국장이라는 양반이 뭐 이렇게 박력이 없어? 야 부하들이 그렇게 당했는데 리볼버를 교체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 나 같으면 M16 한 자루씩 척척 하는 게 좋겠구만. 권총 하나 바꾸는데 수십 년 걸리게 생겼구만. 뭐 FBI야 그렇다고 치고 그럼 뭐 경찰은 자동권총으로 후딱후딱 갈아탔나? 사실 마이애미 경찰국은 그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리볼버를 퇴출시키려고 했었어. 아니 왜? 파블로 에스코바로라고 알지? 알지. 미드 그 나르코스의 주인공이잖아. 콜롬비아 출신 마약왕. 그 양반의 메데인 카르텔이 마이애미를 통해서 미국 내로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유통시켰어. 아이고야 자동권총이 아니라 M16을 앵겨줘도 모자랄 판이구만. 그러나 와중에 FBI 요원 8명이 마이애미에서 처참하게 당한 거야. FBI처럼 이것저것 따지고 자시고 할 시간도 없었겠구만. 바로 전세계 자동권총 메이커들한테 코를 때렸지. 마이애미 총격전이 터진 80년대면 베레타가 한창 잘 나가던 때잖아. 80년대 액션 히어로 형님들이 베레타 92F로 대동단결했었지. 영웅본색의 주윤발 형님, 다이아드의 브루스 윌리스 형님, 리세레폰의 멜 깁슨 형님 트로이카가 이태리 감성 피에트로 베레타로 스크린을 물들였던 시절이잖아. 뭐니 뭐니 해도 제일 대박 사건은 1985년에 베레타 92F가 미군 제식 권총으로 선정됐다는 거 아니겠어? 당대의 난다긴다는 9mm 자동권총들이 베레타 92F한테 죄다 나가떨어졌잖아. 그 당시 경쟁 상대가 다들 쟁쟁했어. 콜트 스테인레스 스틸 피스톨, 스미스 앤 웨슨의 M459, 시그의 P26, HK P7 M13 개량형, 발터 P88, 슈타이어 GB 피스톨, FN의 하이파워 더블 액션, 체코 조병창의 CZ85, 글록 17까지 한자리에 모여서 경합을 벌였지. 그런데 베레타가 미군 제식으로 뽑혔을 정도면 성능적인 면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거 아니겠어? 아니 뭐 그럼 더 고민할 게 있나? 경찰도 그냥 베레타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전 세계 총기 메이커들이 보내온 자동 권총 중에서 미국 경찰들이 가장 눈독 들였던 건 베레타 92F랑 시그 P26이었어. P26은 인정하지. 솔직히 성능만 놓고 보면 베레타보다 한 수위잖아. 그리고 온갖 쌍욕을 먹으면서 구석탱이에 처박혀있던 총도 하나 있었어. 뭔데? 글록 17. 경찰들의 실전 평가 보니까 실기랬지? 이게 뭐야? 와 시커먼 죽 쭉 해가지고 진짜 멋대가리 없이 생겼네. 뭐랍시오? 이거 몸통이랑 방아쇠가 플라스틱이잖아. 아니, 지금 장난해? 우리나라 이딴 플라스틱 쪼가리로 약쟁이들하고 전쟁을 하라는 거야? 어쨌거나 각 지역 경찰들이 몇 달에 걸쳐서 자동권총 정밀 검증에 들어갔어. 그래서 뭐 선택받은 총이 뭐야? 압도적인 평점을 받은 물건이 하나 있었어. 시그 216? No. 아, 그래? 베레타 92F? No. 그럼 뭔데? 글록 17. 엥? 야, 그 습검댕이가 1등 먹었다고? 검은 신데렐라의 탄생이었지.
못생겼다고 그렇게 구박당하더니 어떻게 대역 전극을 펼친 거야? 미군 제식권총 선정사업 땐 근로17이 예선 탈락하지 않았었나?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해야지. 그땐 탈락이 아니라 자진 탈퇴였어. 아, 그게 뭔 말이냐? 미국 국방부에서 좀 이상한 조건을 내걸었거든. 제식권총으로 선정되더라도 납품가랑 품질만 맞추면 다른 경쟁사에게도 그 권총을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 뭐 요딴 식이었어. 아, 그러니까 거래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글록이 미군을 퇴짜 놨다 이거네? 그렇지. 와, 뭐 뽑을 사람은 생각도 않고 있는데 김치국 마시고 있네. 뭔 배짱이요? 배짱 부릴만 하지. 1982년에 벌어진 오스트리아군 제식권총 선정 사업 때 글록 17이 베레타 92 SB를 압도적으로 누르고 1등을 했었어. 엥? 아, 근데 미군 제식권총 사업을 왜 포기한 거야? 선정만 됐다 하면 물량이 뭐 어마어마하지 않나? 미군 납품가가 거의 제조 원가 수준이라 딱히 돈이 되지도 않았어. 아니, 그래도 미군 제식으로 채택되면 홍보 효과가 쩔잖아. 그렇게 되면은 법 집행기관이랑 민수시장까지 탄탄대로가 열리는 거 아니야? 굳이 그런 홍보 효과 없이도 미국 법 집행기관이랑 민수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거지. 물론 글록이 베레타처럼 자금력이 빵빵했으면 미군 제식권총 시장까지 노렸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금력에 베레타보다 딸렸나 보구만. 딸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교 불가였지. 완전 신생 메이커였었잖아. 신생 메이커? 글록 17 시제품이 처음 등장한 게 1981년이야 글록 17이 오스트리아군 제식권총으로 선정된 게 1982년이라면서? 야, 그러면은 시제품이 등장한 지 딱 1년 만에 베레타 92F를 날려버렸다는 거야? 와, 대단한데? 총기업단 그런 경우가 있나? 나 마이애미 경찰국이 미국 대도시 경찰국 최초로 글록 17을 채용했고 얼마 안 가서 미국 대부분의 경찰들이 구닥다리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내려놓고 글록 17로 갈아탔지. 와, 베레타나 시급도 만만한 총이 아닌데 그 많은 미국 경찰들이 순식간에 글록으로 갈아탄 이유가 있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글록 테스트 영상을 하나 보여줄게. 약실에 일발 장전하고 글록 17을 헬기에서 뚝 떨어뜨려. 어라? 총이 멀쩡하게 나가네? 저 영상의 핵심은 약실에 장전한 상태로 100m 상공에서 떨어뜨려도 격발이 안 된다는 거야. 안전장치를 걸어두고 떨어뜨리셨나? 글록을 잘 봐봐. 외부에 안전장치가 있어? 없어? 아, 그러고 보니까 없네. 그럼 뭐 내부에 숨겨놨나? 그렇지. 외부에 수동식 안전장치를 다는 대신에 내부에 자동식 안전장치를 탑재했어. 그래서 격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는 한 총알이 절대 안 나가.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최근 미국 제식권총으로 선정된 시그 P320은 2m도 안 되는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저런 꼴이 나요. 아이고야, 사람 잡겠네. 야, 저건 뭐 겁나가지고 사람이 차고 다니기나 하겠어? 미군에 납품할 땐 개량을 했다고 하더라고. 암튼 글록 17은 외부 안전장치가 따로 없으니까 내가 안전장치를 올려놨는지 내려놨는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 안심하고 차고 다니다가 급한 상황 생기면 꺼내서 쏘면 그만이야. 이 얼마나 아름답고 심플해. 어라? 이거 딱 리볼버 얘긴데? 그렇지. 자동권총의 껍데기를 쓴 리볼버. 이게 글록에 숨겨진 정체성이야. 거기다 내구성이나 신뢰성 모두 그 당시 난다 긴다 하는 자동권총을 능가하는 수준이고 명중률은 도금 레벨. 결정적으로 장탄수가 무려 17발이나 돼. 베레타 92F나 시그 P226보다 두 발 더 들어가지. 거참 신기하네. 아니, 글록 같은 신생 메이커에서 어떻게 이런 기특한 물건을 뽑아냈대? 글록 17을 탄생시킨 가스톤 글록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 답이 나와. 아, 이분이셔? 어째 존 브라우닝이랑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총기 마스터들은 다들 관상이 비슷하구만. 관상이 비슷한데 태생은 완전 달라. 존 브라우닝은 미국의 건스미스 집안 출신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가스톤 글록은 오스트리아의 철도 노동자 집안 출신이야. 그럼 글록이 총을 처음 접한 건 언제야? 2차 대전 당시, 그러니까 10대 중반 나이에 독일 국방군 훈련소에 끌려가서 총이란 걸 처음 접했어. 아, 이게 뭐 전쟁 때문에 어린 나이에 총기 메커니즘에 눈을 뜨셨다 이거구만. 아니. 그러니까 훈련소에 끌려가서 한 2-3일 훈련받다가 깨병 부리고 나온 게 전부야. 그 당시에 배운 거라고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나간다,
뭐 이 정도였지. 선천적으로 총을 좋아하진 않았구만. 전혀. 참고로 글록의 모국 오스트리아는 개인의 총기 소지가 가능한 나라야. 근데 이 양반은 총이란 걸 직접 만들기 전까지는 총을 구입하거나 관련 업종에 종사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럼 무슨 일을 했는데? 2차 대전 끝나고 젊은 시절엔 핸드드릴 공장? 뭐 트럭 라디에이터 공장을 전전했었지. 하긴 뭐 오스트리아가 전범국이라 먹고살기 어렵겠지. 그래서 아내 헬가랑 부업을 했어. 뭔 부업? 뭐 식당 같은 거? 이 양반 집에 딸린 차고가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러시아제 중고 프레스 기계를 하나 들여다 놓고 양동이, 커튼봉, 문고리, 창문 경첩, 헌팅 나이프를 찍어내서 팔았지. 그러다가 1963년부터는 글록 합자회사랑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했어. 오, 장사가 잘 됐나 보네. 그냥 뭐 동네 철물상 수준이었지. 그런데 이 철물상 덕분에 글록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려. 오스트리아군이 마르고 닳도록 써먹던 구닥다리 필드나이프를 교체할 때가 됐는데 글록이란 업체에서 가성비 끝내주는 헌팅나이프를 만든다는 소문이 오스트리아군 무기조달관기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조달관이 글록을 불러들였지. 당신의 회사에서 1년 동안 12만 자루를 납품할 수 있겠습니까? 뭐 찍어내는 건 나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거 강철로 만든 거 맞아요? 에휴, 뭐 최종 선정까지 2주 남았으니까 기회가 되면 또 봅시다. 워메! 야, 저 조달관 양반 뭔 차력사 출신이요? 특등사수 출신인 프리드리 대찬트 대령이야. 아무튼 가스톤 글록은 남은 2주 동안 개량에 개량을 거듭한 끝에 새로 만든 나이프로 합격 판정을 받지. 그때부터 군납을 시작했구만. 시작은 나이프로 했는데 글록이 워낙 찍어내고 뽑아내는 거에 도 같은 양반이라 나중엔 기관총 탄약 벨트, 철조망, 수류탄 케이스 같은 것까지 납품했어.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 건물에 자주 출입하게 됐는데 바로 이 국방부 건물에서 글록의 운명이 뒤바뀌는 사건이 벌어지지. 무슨 일? 복도를 지나가다가 조달관 장교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은 거야. 이 피산팔이란 놈이 말이야, 참 오래 써먹어서 정들긴 했는데 낯지 놈들이 쓰던 거라 어째영 좀 찝찝해. 바꾸긴 바꿔야지. 그 장고장도 엄청 심하고 장탄수도 고작 8발이잖아. 하이파워 같은 구닥다리도 13발이라 들어가는데 베레타 92매란 게 없다니까. 이 조작법도 피산팔이랑 비슷하고 장탄수도 15발이나 되잖아. 제식권청 선정 사업을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에휴, 마땅한 물건이었구만. 글록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조달관 장교들에게 쓱 다가갔어. 저도 권총을 만들어올 테니 제식권청 선정 사업에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엥? 뭐라고요? 예끼 이 양반아, 나이프나 열심히 만들어. 글록은 조달관들의 비웃음을 뒤로하고 조용히 국방부 장관실로 향했어. 권총을 만들어 오시겠다고? 뭐 나야 환영이지. 어차피 당신 돈으로 만드는 거잖소. 대신 돈 날려도 내 원망은 말고. 국방부 장관한테 오케이 사인을 받자마자 글록은 50평생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건샵으로 달려와서 베레타 92, 시그 P220, 시제트 75, 발터 P38까지 싹 쓸어왔어. 그리고 이걸 죄다 분해 조립하면서 권총의 기본 메커니즘을 익혀나갔지. 이 과정을 마스터한 다음 오스트리아 특허 사무소로 달려가서 권총 메커니즘 심화 학습에 들어갔어. 나중엔 권총 전문가랑 난상 토론을 펼칠 수 있는 수준이 됐는데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딱 3개월이야. 3개월 만에 그게 가능해? 서두를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신형 권총 선정 사업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거든. 아이구야. 아무튼 뭐 권총이론은 마스터했으니까 다음은 설계에 착수하는 건가? 평범한 엔지니어였다면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글록은 달랐어. 일단 9mm 자동 권총 구조에 P38보단 장탄수가 많아야겠고 무게는 800g을 넘으면 안 되고 또 빠르고 정확한 사격이 가능하도록 방아쇠 압력이 일정하고 가벼워야 됩니다. 참 말 맞네. 야, 저 양반 나이프 부러뜨렸던 체력사 아니야? 맞아, 프리드리 대찬트 대령.
그리고 바로 옆자리는 지그프리트 휴브너라는 사람인데 마우저와 해틀러 운트코우 연구소 출신의 권총 소음기 전문가야. 프레임 두께는 무조건 30mm 이하. 부품 수도 절대 40개를 넘으면 안 됩니다. 나도 이 친구 의견에 동감. 뭐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은데.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죠. 그립 각도에 대한 의견이 필요한데. 대략 한 22도 정도가 적당하겠군요. 왜 하필이면 22도야? 눈을 감고 권총을 쐈을 때 탄이 수평으로 쭉 나가는 최적의 그립 각도가 22도라 이거지. 오호라, 글록 17이 생각보다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어진 총이구만.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패스. 어쨌건 이날 모인 사람들이 제안했던 미래의 권총 스펙 중엔 굉장히 특이한 게 있었어. 뭔데? P38에 달려있던 디코킹 레버. 다시 말해서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품을 총기 외부에 붙이면 안 된다는 거였지. 아, 그래가지고 글록 17의 자동권총의 껍데기를 쓴 리볼버 컨셉으로 만들어진 거구만. 맞아. 그런데 이날 모임이 마무리될 즈음 글록은 좀 기괴한 짓을 해. 뭔 짓을 했는데? 미래의 권총 스펙이 빼곡히 적힌 종이에 날짜를 적은 다음 손님들에게 빠짐없이 서명을 하게 했어. 엥? 야,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글록은 이날 있었던 호수과 별장 모임이 언젠가 역사적인 순간이 될 거라고 예견했던 거야. 그래서 이 역사적인 기념물을 자신의 손으로 미리 만들어둔 거지. 아, 이게 소름 돋네. 야, 진짜 이 양반은 다 계획이 있었구나. 가스톤 글록이 세계 최고의 총기 메이커들을 상대로 내세울 수 있었던 건 미래의 권총 스펙이 적힌 종이 쪽지 한 장뿐이었어. 와, 이거 뭐 비장미가 확 느껴지는데. 설계는 당연히 글록이었을 테고 시제품까지 본인이 직접 만들었나? 그건 숙련된 기술자들을 고용해서 했지. 근데 테스트 사격만큼은 본인이 직접 했어. 그것도 자기 집 지하에 만든 사격장에서 꼭 왼손으로만 했어. 어라? 글록이 오른손잡이 아니었어? 왜 왼손으로만 쏘셨대? 오른손으로 쏘다가 총이 폭발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뭐 손목 날아가는 거지. 그럼 설계도를 못 그리잖아? 아이고야, 야, 총 하나 만들겠다고 손목을 건 거야? 그만큼 자기 설계에 확신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또 있는데 글록은 경찰학교에 가서 전문적인 사격 레슨까지 받았어. 아, 뭐 당연히 그래야지. 일단 총을 많이 쏴봐야 좋은 총을 만들 거 아니야. 근데 잘 생각해봐. 군용권총을 만들어야 할 양반이 왜 하필이면 경찰학교에 가서 레슨을 받았을까? 경찰학교가 뭐 집 근처에 있었나? 아니, 자신이 만든 권총을 경찰이 사용했을 때도 대비한 거야. 이야, 가스톤 글록. 야, 이 장면 좀 무섭다. 이 양반이 얼마나 치밀했냐면 그 당시 오스트리아군과 경찰이 사용했던 P38을 2주 동안 바지 주머니에 넣고 다녔을 정도야. 에이, 이건 좀 오바다. 오스트리아 총기 전문가들이 미래의 권총 스펙을 얘기할 때 수동 안전장치를 꼭 제거해달라고 했잖아. 그래서 글록이 직접 체험해본 건데 실제로 P38의 안전장치에 해당하는 디코킹 레버를 올려놨는지 내려놨는지 본인도 종종 헷갈렸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가지고 진짜로 빼버렸구만. 어쨌거나 총에 대해 일자 무식이었던 글록은 불과 1년 만에 프로토타입 권총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 그리고 1981년 4월 30일 이 권총에 대한 오스트리아 특허를 신청하지. 이게 가스톤 글록의 17번째 특허였는데 이 특허 번호가 글록 17이라는 총기명으로 그대로 붙여져. 난 또 장탄수가 17발이라 글록 17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그럼 코딱지만한 글록 26에는 26발이 들어가게? 아, 넘어가. 1982년 5월 19일 가스톤 글록은 밤낮 없이 2년 넘게 악전고투를 거듭한 끝에 최종 완성 단계 글록 17 4자루를 오스트리아 육군에 제출하는데 성공하지. 그리고 전 세계에 난다 긴다 하는 5대 총기 메이커에서 출전시킨 엘리트 권총 8개 기종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기 시작하지. 이모 드디어 본격적인 경쟁 레이스에 돌입하는구만. 일단 후보 선수들의 무게랑 장탄수부터 살펴보자고. 어디 보자. 제일 무거운 놈은 구닥다리 브라우닝 하이파워고 나머지는 대략 뭐 800에서 900g 사이. 글록 17이 몇 그램이야? 놀라지 마.
이게 뭐야? 625g? 야, 뭐 장난감이요?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머를 다량 사용한 덕분이지 방아쇠, 프레임, 탄창 멈치 심지어 탄창까지 통째로 폴리머로 만들었어 쉽게 말하자면 스틸이나 알루미늄 대신에 플라스틱을 써서 무게를 대폭 감소시켰다 이거야? 글록 17 총 자체에 대한 썰까지 풀면 얘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나중에 따로 묶어서 하자고 오케이 근데 장탄수는 슈타이어 GB 피스톨이 1위네 근데 GB 피스톨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 뭔데? 쿡 오프 현상이 쉽게 발생해 즉 결론은 똥총이라 이거지 빙고 넘어가 글록은 어땠어? 일단 내구성 테스트는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 만발 쏘는 동안 오작동은 딱 한 번 그리고 평범한 군용 9mm 파라볼런탄보다 약실 압력이 두 배나 높은 고압탄을 쏴도 총열이나 폴리머 프레임이 끄떡 없었어 글록에다가 초강력 플러스 P 플러스 탄 같은 걸 넣고 쏴도 멀쩡하단 얘기가 이게 뭐 그냥 나온 말이 아니구만 명중률도 베레타 시그랑 거의 동급이었어 뭐 여기까진 서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선두권 경쟁을 벌였는데 글록 17이 압도적인 괴력을 선보인 부분이 있었어 뭔데? 부품의 개수야 베레타 92F가 70개 시그 P220은 53개였는데 글록은 고작 34개였어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결국 오스트리아 육군이 내린 최종 결론은 FN은 실질적인 경쟁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탈락 슈타이어와 HK는 소총이나 열심히 만들 것 탈락 시그 베레타도 훌륭하긴 한데 워낙 압도적인 물건이 나와버렸네 오스트리아 육군의 차기 제시권총은 요구 성능의 88.7%를 달성한 글록 17 1982년 11월 5일 글록 17은 오스트리아군 제식권총으로 선정되고 이듬해부터 P80이란 제식명으로 오스트리아군에 납품되기 시작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어떻게 나이프나 만들던 양반이 불과 2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권총을 만든 거야 뭐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나? 미국의 총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지 가스톤 글록은 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없으니 요구사항 그대로 총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잘 나가는 총기 제조사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우리 총이 최고잖아? 약간만 개량하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요구를 하지? 이런 마인드죠. 그럼 결국 글록의 성공 비결은 아는 게 힘이 아니라 모르는 게 약이었다 이거네? 물론 엔지니어링 능력이 뒷받침되니까 모르는 게 약이 될 수도 있었던 거지. 그런데 글록이 대성공을 거둔 진짜 비결은 따로 있어. 뭔데? 가스톤 글록 이 양반 운이 진짜 미친 듯이 좋았어. 사실 가스톤 글록이 조달관들의 대화를 엿듣기 전부터 오스트리아군 제식권총 선정 사업은 이미 진행 중이었어. 아 그래? 이 당시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는 총기 제조사 슈타이어사도 GB 피스톨로 제식권총 선정 사업에 뛰어든 상태였는데 막상 비교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태리체 베레타 92SB한테 한참 밀리더라 이거지 아니 그러면 베레타 쓰면 될 거 아니야? 군 내부에서는 당연히 베레타를 쓰고 싶어 했지 근데 윗선에서 제식권총 선정 사업을 일방적으로 연기시켰어 에? 그게 뭔 일이래? 슈타이어사가 느닷없이 애국 드립을 치면서 국방부를 압박했던 거지 일개 총기 제조사 주제에 그게 말이 돼? 그 당시 슈타이어사가 오스트리아 내에서 일개 총기 제조사가 아니었어 독일 총기 메이커의 그늘에 눌려서 늘 빌빌대던 슈타이어사가 갑자기 어디서 외계인화를 납치했는지 AUG라는 초절정 명작 소총을 만들어내더니 세계적인 데이트를 기록한 거야 아 뭐 AUG는 인정해야지 우리 이빨도 안 통하는 괴물 도청이잖아 그렇지 덕분에 슈타이어사가 일개 총기 제조사에서 오스트리아의 국민 기업으로 발돋움한 상태였어 그리고 이 당시 오스트리아가 사회당 정권 시절이었는데 워낙 노조 친화적인 정권이라 국민 기업 슈타이어랑 짝짝꿍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국방부도 슈타이어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GB 피스톨이 워낙 막장이라 군 내부에서 반발이 심했어 결국 국방부 장관이 타협안을 내놨는데 내가 언제 무조건 슈타이어를 쓰겠어? 아니 근데 말은 외국산만 아니면 된다 이거야 애국의 차원에서 국산 권총을 쓰자는 건데 야 토다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문제는
오스트리아에서 권총 제조가 가능한 메이커가 슈타이어뿐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조달관들이 마땅한 총이 없다고 툴툴댄 거였구만. 근데 바로 그 타이밍에 뜬금없이 가스톤 글록이 등장한 거야. 저도 권총을 만들어올 테니 제식권총 선정 사업에 참가하게 해주십시오. 처음엔 정신나간 소리 같았는데 데찬트 대령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스톤이 이 양반이 지난 10년 동안 군납을 하면서 단 한 번도 불량품을 납품하거나 납기일을 어긴 적이 없더라 이거지.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었어. 슈타이어 놈들한테 휘둘리느니 내가 저 친구를 꼼꼼하게 가이드해서 제대로 된 권총을 만드는 편이 낫겠어. 와, 이제 보니까 글록 17을 가스톤 글록 혼자서 뚝딱 만든 게 아니었구만. 당연하지. 사실 글록 17의 기본 컨셉부터 세세한 스펙까지 모두 호수과 별장 모임에 참가했던 대찬트 대령과 휴브너의 아이디어였어. 특히 대찬트 대령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글록 17의 최종 마무리까지 관여했지. 최종 마무리? 자신의 부관이자 총기 전문가였던 인고비저 중위를 제식권적 선정사업 실무자로 투입해서 글록 17을 베레타, 시과 철저하게 비교 분석하겠어. 인고 중위가 글록 17의 문제점을 꼬치꼬치 해서 찾아내면 가스톤 글록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수정하고, 문제점을 또 찾아내면 또 수정하고, 이 과정을 선정사업이 지속되는 내내 반복했어. 아이구야, 두 분 뭐 나중에 정들었겠는데? 근데 인고비저 중위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어. 뭐 글록이 천재적인 발명가라기보다는 평범한 납품업자에 가까웠죠. 아마 대찬트 대령님과 휴브너 씨가 아니었다면 글록은 여전히 커튼 링이나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억만장자가 됐으니 난 솔직히 좀 부럽죠. 아이 생각할수록 열받네. 아니 왜 반응이 저래? 선정 사업이 끝난 다음 가스톤 글록이 입을 싹 닦았거든. 엥? 아니 인구비전은 그 당시에 군인 신분이었잖아. 아니 뭐 군인으로서 할 일 했을 뿐인데 뭘 다 말해? 참고로 대찬트 대령은 퇴역한 다음 글록사에서 임직원으로 모셔갔어. 아이고야, 뭐 삐질만 하구만. 뭐 어쨌거나 가스톤 글록이 운이 진짜 좋긴 했네. 오스트리아 최고의 총기 전문가들이 1대1 맞춤 가회식으로 컨설트부터 튜닝까지 다 해준 거잖아. 그것도 합격할 때까지 무료로 빵빵하게 밀어준 거지. 글록 17이 미국에 진출해서 괜히 대성공을 거둔 게 아니었구만. 근데 까딱했으면 미국 시장에 진출 자체를 못할 뻔했어. 글록 17이 공항 검색대 엑스레이를 무사 통과해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뭔 소리요? 아이고야, 하여튼 다이아드2 도자기 총 드릴 때문에 애들 여럿 망쳤어요. 야, 글록이 프레임만 플라스틱이고 나머진 죄다 쇳덩인데 엑스레이를 어떻게 통과해? 1985년 미국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이야. 헐, 아니 그런 일이 진짜 있었어? 덕분에 글록 17은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하이제커 스페셜, 즉 테러 전용 권총으로 낙인 찍혀버렸어. 어째 좀 이상한데? 미국 경찰은 하이제커 스페셜로 낙인 찍힌 권총을 본인들이 직접 선택해서 쓴 셈이잖아. 아니 대체 가스톤 글록이 무슨 재주를 부린 거야? 재주를 부린 사람은 따로 있었지. 자자자자자 총이 왔어요. 총이 왔어요. 날이면 날마다 오는 총이 아니에요. 아줌마 보지 마시고 오세요. 레이더 피스톨도 있어요. 아저씨, 여자들이 간지나는 PPK 오케이 오케이 007 땡큐. 아이, 우리 영호 불렀네. 아이 마누라, 집 쌉시다. 옮깁시다. 저쪽 동네 가자고. 1986년 1월 15일 미국의 주요 신문에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가 공항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플라스틱 권총 100자루 구매를 타전 중이라는 내용의 컬럼이 미국의 주요 신문에 일제히 실리지. 카다피는 국제적인 테러 사건을 여러 번 배후 조종한 인물이잖아. 그렇지. 1985년 로마와 빈 공항에서 벌어진 무차별 총격과 폭파 사건이 그 대표적인 테러 사건이었고 말이야. 더 놀라웠던 내용은 글록 17을 기본 분해해서 더플백에 넣은 다음
워싱턴 국제공항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켜봤는데 아무 문제 없이 통과했다는 거야. 아, 그게 말이 돼? 문제는 이 실험을 미 국방부 대테러국장 노엘 코어가 직접 했다는 거지. 아니, 그 양반이 왜 이런 막장 실험을 했대? 카다피의 측근들이 오스트리아 돌치바그렘에 있는 글록 본사 공장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에서 캐치해서 알려줬기 때문이지. 결국 미국의 대표적인 일간지 뉴욕타임즈 1986년 2월 9일자에 하이제커 스페셜? 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실리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정치권까지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당시 민주당 마리오 바이에기 뉴욕주 하원의원이 비금속 총기 규제 법안을 도입하겠다고 나섰었잖아. 그럴만도 한 게 이 민주당 당직자들이 글럭치를 보내서 국회의사당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시켜보니까 이 무사통과를 시켜주더라 이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언론사들은 완전히 뒤집어졌지. 뭐 이 정도면 글록 17은 당연히 퇴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어. 노엘 코어가 공항 검색대 통과 실험을 할 때 더플백 안에 분해된 글록 17 말고 이 권총 한 자루를 더 담아놨다는 거야. 아니, 뭔 권총인데? 바로 해클러 운트 코우사의 P9S. 근데 이 권총은 이 트리거 하드만 플라스틱이고 이 나머지는 죄다 금속이었어. 응? 사실 이 두 자루의 권총이 공항 검색대를 무사 통과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 뭔데? 경무에 지친 검색대 직원이 엑스레이 화면을 대충 보고 패스해버린 거지. 결국 총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였다 이거야. 글록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밖에 없었겠네. 미국에 처음 진출했던 1985년 말에 이미 주류 담배 화기 단속 국가 미 연방 항공국의 검사를 의뢰해서 글록 17의 수입과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승인을 받아둔 상태였잖아. 그렇지. 그리고 미 국방부도 1984년 제식 권총 선정 사업 당시에 글록 17을 들여와서 테스트까지 했던 전력이 있어. 그런데도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연일 십자포화를 날려서 글록을 거의 그로기 상태로 몰고 갔는데 바로 이때 분연히 일어선 분들이 계셨으니 전 미국 총기협회 NRA를 비롯한 총기 옹호단체에서 언론 매체를 통해 글록 살리기에 나선 거야. 결국 1986년 5월 청문회가 열리고 글록 17의 창시자 가스톤 글록이 출석을 하지. 영어를 제대로 못하는 가스톤 글록을 증언대에 세우고 열띤 토론 공방이 오고 갔는데 가스톤 글록이 발언할 차례가 되자 통역을 하던 칼 발터가 일어나서 엑스레이 사진을 한 장 꺼내들었어. 자, 여러분에게 이 물체가 뭐로 보입니까? 열띤 청문회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잠잠해지면서 다들 고개를 끄덕거렸지. 아니, 그래서 결국 총기 규제 찬성론자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비금속 총기 규제 법안은 폐기된 거구만. 그렇지. 미국에 진출하자마자 하이제커 스페셜로 낙인 찍히며 퇴출 위기에 몰렸던 글록 17은 얼떨결에 비금속 총기 규제 법안 폐기를 이끌어낸 역사적인 권총으로 등극하면서 총기 옹호론자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게 되지. 아니, 당시 미국의 한 총기 도매상이 글록의 마케팅 담당자 칼 발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 백들은 500만 달러짜리 광고를 공짜로 한 셈이야. 덕분에 미국 전역의 총기 애호가들과 법집행 기관으로부터 주문 요청이 폭주했지. 그로기 상태에 몰렸던 글록 17을 구원해낸 1등 공신은 누가 뭐래도 글록의 마케팅 담당자 칼 발터. 이 사람 아니겠어? 그 양반 정체를 한번 시원하게 밝혀보자고.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60년대 중반 고등학교 교환학생 신분으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의 맛을 느껴버린 사나이였어. 미국의 시민이 되겠다는 일념 하에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디트로이트로 진출해서 평범한 엔지니어를 하면서 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는데 동료 중에 총기 딜러가 하나 있었네. 그래서 총기의 세계로 입덕한 후 미국 각지를 누비기 시작하지. 이 뭐 처음에는 고생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무기 밀매상으로 몰리기도 하고 미국 재무부의 주류 담배 화기 단속국 비밀 요원들한테 함정 수사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엔 아예 법집행기관과 소매상 위주로 거래를 했는데 이때 히트친 상품이 바로 고급 오스트리아의 명품 자동호총 슈타이어 AUG와 저격총 SSG-69였어. 사실 칼 발터는 미국 법집행기관이 아직도 6연발 리볼버를 쓴다는 점에 주목하고 슈타이어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GB 피스톨을 들여왔는데
아이, 이게 워낙 고장이 잘나서 판매 실적이 엉망이었어. 그래서 칼발터에겐 GB 피스톨을 능가하는 성능과 내구성, 그리고 이미 미국에 진출한 베레타 90이나 시그 P26보다 저렴한 자동 권총이 필요했지. 그러던 어느 날 칼은 우연히 글록 17이란 자동 권총이 오스트리아군 제10 권총 자리를 꿰차고 유럽 일대에서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됐어. 결국 1984년 칼발터는 글록 17이 대체 어떤 총인지 알아보기 위해 미국의 저명한 총기 잡지 솔저 오브 포춘 편집장인 피터 지 코칼리스와 함께 글록 본사가 있는 오스트리아 도이치 바그렘으로 날아갔어. 그리고 가스톤 글록을 만나서 글록 17에 대한 설명을 직접 듣게 됐는데, 이 칼과 피터가 경악했던 건 34개에 불과한 부품수와 이 너무나도 간단한 분해 방법이었어. 미국 법 집행기관이 바라던 싸고 튼튼하고 고장나지 않는 권총이었다 이거야. 이렇게 해서 솔저 오브 포춘지 1984년 10월에 플라스틱 퍼펙션 이란 타이틀로 글록 17 특집 기사가 나가게 되지. 글록의 독창적인 마케팅 슬로건인 글록 퍼펙션을 오마주한 이 타이틀로 인해 글록 17은 벌어지는 싸우고 쓰레기로 치부되는 플라스틱을 다량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소화기 기술의 신기원을 열어 제끼는 최첨단 미래형 자동 권총의 이미지로 미국 시장에 소개됐어. 본격적인 미국 진출을 계획하고 1985년 말 미국 조지아주의 조용한 마을 스머나에 창고경 사무실을 차렸어. 가스톤 글록이 여기서 했던 첫 번째 일은 글록 17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였는데, 결국 소비자가 $560, 도매가 $360로 책정했어. 그 당시 $500 선이었던 미국산 콜트 1911에 비하면 살짝 비싸지만 $600가 살짝 넘는 베레타 92나 $700 수준이었던 시그 P26보단 훨씬 저렴했지. 아니, 사실 가스톤 글록은 가격을 더 낮추자고 했지만 칼 발터는 너무 싸게 팔면 싸구려 총이 된다고 가격 인하를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1985년 12월 리들과 발터는 총기류를 주로 취급하는 스포츠용품 도매상 연합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참석차 덴버로 향했어. 당시 발터는 전시 공간 한기퉁이를 빌려서 주문 접수를 받았는데, 행사 첫날 주문량이 무려 2만 400점이나 됐어. 돌풍한 리들이 미국상류 첫해 목표량으로 잡았던 수치를 훨씬 초과하는 수량이었지. 그리고 곧바로 터진 하이데커 스페셜 악재도 무사히 넘기면서 글록의 미국 진출은 순조로운 첫 걸음을 뗀 것 같았는데, 미국 최대의 대도시는 여전히 글록을 거부하고 있었지. 마이애미 경찰국을 시작으로 댈러스,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경찰국이 연이어 글록 17을 채택했는데, 이 글록 17이 경찰들에게 잘 팔렸던 이유 중에는 칼 발터의 가격 정책도 한몫 단단히 했어. 도매가로 $360였던 글록 17을 경찰에겐 $300에 팔았거든. 아니, 거기다 리볼버에서 글록으로 갈아탄 경찰들 사이에서 글록 덕분에 목숨을 구했다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리볼버로 무장한 무장강도 용의자들과 추격전을 벌였는데, 놈들이 재장전하는 동안 저자의 동료가 수십 발을 퍼버서 제압할 수 있었죠. 글록 17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뉴욕시 경찰국은 글록 17을 테러용 총기라는 명목으로 금지시켰어. 뉴욕시 경찰은 물론 뉴욕 시민들도 글록 17을 구매하거나 휴대하는 건 불법이었다 이거야. 그러다가 1986년 6월 뉴욕시경 소속 신입경관 스콧 가델이 자동권총으로 무장한 강도와 총격전을 벌이던 중에 사망을 했어. 탄이 떨어져서 재정전을 하고 있는데 범인이 달려들어서 9mm 자동권총 9발을 쏴버린 거야. 하지만 뉴욕시 경찰국의 치안 조치는 스피드로더 사용을 정식으로 인가한다 꼴랑 이 정도였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뉴욕시 경찰국이 글록 17 금지령을 해제하는 사건이 벌어지지. 뉴욕시에서 총기 소지 허가 대행업체를 운영하던 양반이 있었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뉴욕시에서는 글록 17이 금지라 이거지. 그럼 뉴욕시 공무원들은 무슨 총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뉴욕시에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어. 이 자료를 받아놓고 보니까 아이고야, 뉴욕시 경찰국장이 글록 17을 소지하고 있더라 이거야. 딱 걸렸네. 결국 1988년 9월 AP통신에서 특종기사를 내보내게 되지. 결국 기사가 나가고 바로 다음날 뉴욕시 경찰국에서 이런 해명을 하지. 경찰국장이 소유한 글록 17은 엄격하게 통제된 테스트용으로 지급된 것이며, 테스트 결과 글록 17은 현재의 기술로 감지 불가능한 총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곧바로 뉴욕시에서 글록 금지령이 해제됐어. 이걸 지켜본 수많은 총기 애호가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피눈물을 흘리는 양반들도 있었지. 한때 미국 법집행기관 총기시장을 거의 독점하며 미국을 대표하는 리볼버의 명가로 명성이 자자했던 스미스 앤 웨슨. 사실 이 양반들이 리볼버만 만든 게 아니라 자동권총도 꾸준히, 아니 나름 잘 만들었어. 아니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글록이란 권총이 혜성처럼 나타나더니 스미스 앤 웨슨이 독점하던 법집행기관형 총기시장을 야금야금 먹어치우기 시작하네. 사실 이 스미스 앤 웨슨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가장 큰 이유는 품질 저하로 인한 불량률 때문이었어. 1985년에 출시된 스미스 앤 웨슨 제 459견 자동권총 M645의 경우 공장에서 가출고된 신품의 불량률이 무려 10%에 달할 정도였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품 수가 100개가 넘고 이 조립까지 엉망으로 해놓으니까 불량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미스 앤 웨슨을 끝까지 고집하는 우리파 경찰들이 있었다던데? 그 양반들도 얼마 못 가서 글록으로 시원하게 갈아탔어. 아니 왜? 칼발터가 보상 판매 서비스라는 약을 쳤기 때문인데, 쉽게 말해서 경찰이 쓰던 스미스 앤 웨슨 리볼버를 글록 17 신품과 거의 1대1로 교환해주는 서비스였지. 아니 그렇게 하면 남는 것도 없지 않나? 전혀. 글록사의 입장에서도 이 충분히 남는 장사였어. 왜냐? 대량 생산 체제에 돌입한 글록 17은 이 원가가 $100 이하로 내려간 상태였고, 수고한 리볼버는 중간 도매상들이 제값을 쳐주고 몽땅 쓸어갔거든. 아니 그럼 중간 도매상이 이게 덤탱이 쓴 거 아니야? No! 경찰이 쓰던 총기는 이 경찰이 썼던 총기라는 이유만으로 이 수집가들한테 훨씬 비싼 값에 되팔려 나갔어. 즉 보상 판매 서비스는 글록, 경찰, 중간 도매상, 총기 수집가 모두에게 드리는 아름다운 거래였다 이거야. 아이 그런 와중에 뉴욕시 경찰마저 글록 17을 쓸 수 있게 했으니 스미스 앤 웨슨 입장에선 난리가 났겠구만. 그렇지. 결국 스미스 앤 웨슨은 이 경찰 시장에서 글록에게 완전히 밀렸음을 직감하고 조용히 2차전을 준비하지. 마이애미에서 호되게 당했던 FBI가 357 매그넘급 위력의 10mm 오토탄을 테스트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의 총기 관련 업체들은 너나 없이 10mm 오토탄 관련 상품 개발에 들어갔어. 글록사도 FBI 접수를 목표로 개발한 신형 글록을 완성하는 데 성공했고, 1990년 1월 17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미국 최대의 총기 전시회인 샷쇼에 화려하게 데뷔시키지. 하지만 스미스 앤 웨슨은 10mm 오토탄을 쓰는 총기 대신에 자체 개발한 49경 스미스 앤 웨슨탄과 2탄을 사용하는 M4006 시제품을 전시장에 딱 내놨어. 이게 사실 49경 탄은 스미스 앤 웨슨이 FBI의 의뢰를 받아서 만든 탄이었다면서? 맞아. 10mm 오토탄의 위력이 너무 강해서 반동 제어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스미스 앤 웨슨이 윈체스터와 손잡고 비밀리에 완성시킨 회심의 역작이었지. 이 탄이 주목받았던 건 459경에는 못 미치지만 9mm보다는 훨씬 강한 위력과 9mm탄 수준에 육박하는 장탄수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기 때문이야. 이 글록사 입장에선 뒤통수를 한방 이게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구만. 그렇지. 그런데 이 샷쇼 현장에 들렀던 가스톤 글록은 스미스 앤 웨슨 부스에 가서 이 49경탄 샘플을 얻어오는 데 성공했어. 가스톤 글록 이 양반이 샘플탄 사이즈를 대충 재보다가 몇 마디 툭 던지지. 탄피 길이 빼고 10mm 탄이랑 똑같잖아. 아니 전체 길이는 9mm 탄이랑 비슷하고 글록 23부에 글록 17 프레임을 적당히 뒤섞으면 우리도 이 탄을 써먹을 수 있겠는데? 야 좀 써둘러봐라. 결국 글록사는 49경 스미스 앤 웨슨 탄을 쓰는 글록 21을 초스피드로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 스미스 앤 웨슨 M4006 양산품보다 일주일 먼저 미국 전역의 소매점에 쫙 풀어서 공전의 대히트를 기록해버리지. 글록을 꺾을 핵심의 카드로 준비했던 49경탄 프로젝트가 이게 무거품이 돼버렸구만. 결국 스미스 앤 웨슨사의 CEO였던 스미스 멜빈은 이성의 끈을 놔버렸어. 글록보다 더 좋게 못 만든다 이거야? 하씨, 야 그럼 베끼기라도 해. 이렇게 해서 나온 스미스 앤 웨슨 최초의 폴리머 자동권총이 1994년에 등장한 시그마라는 놈이잖아. 맞아. 그런데 워낙 글록을 노골적으로 카피를 해서 스웍 혹은 글록 앤 웨슨으로 불리는 수모를 당하는 건 물론이요, 이 글록사한테 특허 소송을 당해서 수백만 달러를 물어주는 치욕까지 맛보게 되지. 아니 근데 글록이 미국의 법집행기관 시장을 놓고 벌인 대결에서 스미스 앤 웨슨을 쓰러뜨린 건 이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아니 글록이 절대 넘볼 수 없는 영역이 있었잖아.
we're not just gonna let you walk out of here. Who is we, sucker? Smith and Wesson and me. Clint Eastwood가 Smith & Wesson M29를 꺼내드는 순간 근처 건샵에 가서 지갑을 열고 Smith & Wesson M29를 그냥 사버리지. 아, 실제로 영화 더티 해리 덕분에 M29가 엄청 팔려나갔지. 그래서 칼 발턴은 글록이 미국에 진출하자마자 할리우드와 방송국의 잔뼈가 굵은 총기 디렉터 릭 위시번과 접촉을 했는데 릭은 글록 17 실사격을 마친 후에 이런 반응을 보였어. 이게 성능 좋은 건 알겠어요. 근데 배우들한테 들려주기에는 모양이 영. 하지만 글록 17이 매스컴에 오르내리며 하이제커 스페셜로 악명을 떨치고 뉴욕시 경찰들이 글록 17을 자유롭게 휴대할 수 있게 되자 릭은 그 당시 CBS 최고의 인기 드라마였던 이퀄라이저를 비롯해서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경찰 법정 드라마 로우 앤 오더에 글록 17을 대량으로 등장시켰어. 그리고 1990년 7월 4일 글록 17은 드디어 역사적인 스크린 데뷔를 하게 되지. That punk pulled a Glock 7 on me. You know what that is? It's a porcelain gun made in Germany. Doesn't show up on your airport x-ray machines here and it costs more than you make in a month. You'd be surprised what I make in a month. 아 진짜 엉망진창이네. 야 글록 7이 뭐야? 글록 17이잖아. 아 그리고 웬 독일제? 오스레 총이구만. 아 그리고 공항 엑스레이 안 걸리긴 개뿔. 슬라이드랑 총열이 다 셌던데 그게 말이 돼? 야 또 경질 도자기는 또 뭐냐 이게. 하 진짜. 야 총을 좀 아는 사람이 영화를 찍어야 된다니까. 참고로 다이아드2의 총기 디렉터는 마이클 파펙이란 양반인데 이분 대표작이 리셀 웨폰 프레데터야.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지. 한마디로 말해서 총기 액션이나 총기 고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신이 나왔느냐. 사실 마이클 파펙이 이 대본을 보고 감독한테 항의를 하긴 했어. 하지만 감독이 그냥 고고싱 해버린 거야. 정확한 고정보다는 공항 탐지기에 안 걸리는 값비싼 독일 재건총 이런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 요거지. 그렇지. 어쨌건 이 엉터리 고정 덕분에 이 장면은 미국의 총기 애호가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까이면서 회자가 되고 있는 전설적인 명장면이 됐지. 아니, 덕분에 글록의 인지도가 급상승했고 90년대 들어 영상 매체를 통해 글록의 무뚝뚝하고 건조한 디자인이 반복 재생됐어. 아니, 글록은 대중들의 내리에 쿨하지만 핫하고 무자비하지만 세련된 이미지로 각인되기 시작됐고 이를 발판으로 글록은 민수시장에서도 기록적인 성공을 거두게 됐어. 혹자는 말하지 프리드리히 데찬트, 잉고 비저, 휴브너, 볼프강 리델, 이 칼 발터와 같은 조력자가 아니었다면 글록이 지금과 같은 억만장자가 될 수 없었을 거다. 아니, 하지만 군수품 납품업자로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이 50이 다 된 나이에 전혀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로 결심하고 2년이나 시간을 투자한다는 건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지. 진짜 50이 다 된 나이라. 아이고 뼈저리게 공감. 야 그러고 보니까 이 건들건들에 히스토리 오브 글록 시리즈 영상이 처음 올라가는 게 벌써 2년 전이야. 그 2년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에 레드리버를 통해 미국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제국 글록 이 책이 번역 출간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기도 했지.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작은 이벤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총 6편에 달하는 히스토리 오브 글록 시리즈를 하나로 묶은 히스토리 오브 글록 감독판 댓글창에 여러분들의 영상 감상평과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총 15분을 선정해서 미국을 지배하는 또 하나의 제국 글록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커뮤니티 공지를 참조해주시고요. 앞으로 더 참신하고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환장 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